안녕하세요. 뱃쌤의 미처의 뱃쌤 배현정입니다. 오늘은 피아노 앞에 앉았네요.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리듬과 하성의 중요성? 중요성이라기보단 그냥 어떤 곡에서 화성적인 면과 리듬적인 면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작품을 기준으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여러분 사건 25시라는 예전에 그 범인 잡는 그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? 이런 음악이에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기억나시나요? 앞서 들어본 것 같죠? 만일에 조금 세대가 있으신 분은 이 프로그램을 함께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. 굉장히 어린 학생들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사건 25시가 처음에 방송됐을 때 이제 범인을 잡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. 그래서 그 재연을 먼저 해줘요.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우리는 전 국민이 이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그런데 이 사건 25시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범인 검거율이 상당히 높았어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음악이었어요. 자, 이 음악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완벽하게 작곡하셨어요. 여기에는 두 가지 화성과 리듬 부분이 있어요. 먼저 화성. 자, 여러분 이 화음이 여러분이 음악을 하신다면 아실 거고요. 음악을 몰라도 들었을 때 행복하신가요? 뭔가 불안하죠. 이게 바로 감칠화음. 모든 구성이 단삼, 단삼, 단삼으로 진행된 디미니시 세븐 스코드라고 하는 감칠화음이에요. 이 감칠화음은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요. 반드시 해결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이 작곡가는 이 감칠화음을 썼고요. 특히 베토벤도 감칠화음을 굉장히 좋아해요. 베토벤의 열정 3악장 첫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. 여기에 바로 감칠화음이 들어가요. 이 감칠화음을 양쪽 귀가 남겨놓는 이 감칠화음은 베토벤의 삶에서 귀가 멀고 삶이 더 이상 녹록치 않았던 그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음악가로서 귀가 안 들린다는 건 뭐 미술가에게 눈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베토벤에게 감칠화음은 어쩌면 자기 인생 같은 느낌일 수 있겠죠. 자,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, 이 감칠화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는 불안해져요. 저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는. 그리고 이것을 다시 완전으로 올려서 또 해요.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. 그래서 이 리듬적인 부분에서 감칠화음의 어떤 불안한 화음,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해결을 요구하는 화음. 두 번째, 리듬이에요. 자, 이 박을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약, 중강약으로 진행이 되죠. 그런데 강약, 중강약, 그러니까 중간에 첫째와 셋째 박은 강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둘째와 넷째는 약박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입니다. 그런데 이 곡은 정박의 첫 번째와 네 번째 박에 감칠음이 나와요. 그 불안한 감칠음이. 그런데 이게 만일에 정상적인 박자인 강약 중강에 나오면 여러분은 훨씬 덜 불안합니다. 들어보실래요? 아까보다 덜 불안하죠. 다시 강약, 중강약, 그 중에서도 네 개의 박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되는 네 번째 박에서 감칠화음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그 불안함이 훨씬 더 커져요. 사건 25시는 지금처럼 이런 감칠화음과 강약, 중강약 중에 강과 마지막 가장 조용해야 될 약박에 이 음악이 튀어나왔을 때, 이 화음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. 스트라빈스키가 1900년대 초반에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. 그 작품을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. 그것도 불규칙한 리듬, 바로 약박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그런 리듬이었죠. 이 작품하고요. 그리고 우리 한때 그 붉은 악마로
아주 뜨겁게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리듬도 한번 볼게요. 자, 거기에는 음정은 없어요. 음정은 없는데 리듬이 만일에 대한민국 따단 따단 딴 이 리듬이 나오죠. 자, 대한민국에는 점사분음, 배팔분음표 혹은 뭐 무엇이든 간은 뭐 점팔이 16이든 어쨌든 앞이 훨씬 길고 대를 강조합니다.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리듬이 따단 따단 딴 이게 싱코페이션 리듬이라고 당김음이에요. 당김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린이 동요에 나왔던 유치원 음악 기억나시나요? 삐약 삐약 이게 만일에 삐약 삐약 이렇게 해도 우리는 별로 감이 없었고요. 만일 앞이 많이 긴 저런 느낌이 들죠. 그런데 훨씬 더 뒤쪽으로 길어지면서 그 삐약 삐약 이 그 정말 그 병아리가 삐약 삐약 오고 있는 것 같죠. 그래서 이 리듬이 싱코페이션 리듬이에요. 그래서 대한민국 이 싱코페이션 리듬은 사람을 굉장히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말로는 당김음이죠. 이 당김음과 이 앞에 그 부점 리듬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그 축구 응원 그 구호는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고 따라하기 좋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의 어떤 정서가 들어있는 리듬이죠.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서 1900년 초반에 그 약간의 불규칙 리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엄청나게 경악을 했었어요. 어떻게 저렇게 약박에 저런 걸 집어넣을 수 있냐고.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물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변박과 훨씬 더 많은 리듬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는 굉장히 리듬이 발달한 나라고요. 굉장히 음악적인 나라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음악적인 흥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.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피아노 뿜뿔에서 상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런 학생들도 어쩌면 이게 한국인의 피?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할건 어쨌건 우리나라 정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리듬의 변박 정말 놀랍죠. 수준이 상당합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금방 보셨던 것처럼 감칠음 그리고 어떤 리듬의 형태 그리고 그 리듬에 있어서 강박과 약박의 위치를 잠깐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음악은 정말 많이 달라져요.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들었던 어떤 작품들도 사실 하나씩 하나씩 속속들이 뒤져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비밀들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